자기가 보수 치료라든지 그런 거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세요. 물론 뭐 그거를 다 피해나가는 법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브레이크를 건다. 2세대에 들어있는지 3세대에 들어있는지 면책기간은 얼마이고 외래한도 총액이 얼마인지 뭐 3대 질환, MRI 도수 주사에 대해서 각각 몇 회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거나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3대 비급여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3세대하고 4세대 때 붙었던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너무 많은 비급여를 쓰는 거죠. 이제 뭐 저도 의사이고 비급여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그럴 때 이제 부담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얘는 이 친구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3세대가 뭐냐면 MRI, 그다음에 이제 도수 치료,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,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재를 걸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MRI는 이제 300만 원, 도수 치료는 350만 원 곱하기 뭐 350만 원도 돈도 걸어 놓고 횟수도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. 그리고 주사 치료는 250만 원 돈도 걸고 횟수도 이제 걸어 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4세대도 도수 치료에 대해서만 더 많이 강력하게 걸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50만 원 곱하기 하고 최초 10회 보장만 걸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0회를 넘어가면은 보험회사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거죠. 우리 지금 못하겠다. 그래서 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든지. 그리고 또 10회 해주는 경우에 또 브레이크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움이 많은 파트가 이 도수 파트일 것 같아요. MRI는 실제적으로 뭐 300만 원까지 넘게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방에 끝나거든요. 그냥 딱 지불하고 끝나는 건데 도수는 계속 이제 연속성을 갖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가 들었냐면 환자가 2세대 보험을 드신 거야. 2세대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3대 비급여 특약이 없죠. 자기가 들었을 때는. 근데 이제 갱신 주기가 5년이라고 돼 있었잖아요. 아까 맞죠? 5년. 5년마다 갱신하는 거죠. 자기가 또 들고 뭐 연장하시겠어요? 그럼 연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장하다 보니까 쭉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와서 이제 제가 도수 치료가 너무 좋아서 도수 치료 계속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. 당신 이제 도수 치료 못 한다. 왜 그러냐면 뭐 50회가 넘었다.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2세대 보험인데 3대 특약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, 이 보험회사의 협박 아니냐. 협박?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. 그랬는데 저도 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험회사를 이제 소송이 아니라 이제 블레임을 거는 거죠. 아니 나는 뭐 도수 제한이 없다. 우리 내가 들어오는 2세대 약관에는. 근데 이 A사라는 데서 나 못하게 한다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의 뭐 헌법인지 법령인지 뭐 명령인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갱신이다. 갱신이니까 아무리 2세대 때 들었다 해도 지금 갱신을 하면은 3세대 거에 뭐 소급을 받는다.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횟수의 제한을 브레이크를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뭐 보험회사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그럼 갱신하지 마라.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세대나 2세대를 가입해서 장점을 가진 분이 그걸 포기하라는 거와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뭔가 의료협회라든지 의사협회에서 그거를 이거는 소송을 해주던가 해야지. 아니 환자들이야 2세대로 걸었는데 세상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건 없잖아.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. 이게 보험회사가 저를 찍을지도 모르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도수 치료라든지 그런 거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세요. 물론 뭐 그거를 다 피해나가는 법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는 브레이크를 건다.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2세대에 들어있는지 3세대에 들어있는지 외래한도 면책기간은 얼마이고 외래한도 총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3대 질환 MRI 도수 주사에 대해서 각각 몇 회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거나
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저도 환자한테 그냥 뭐 실비 쓰시겠다고 본인이 말하면 뭐 이렇게 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1일 한도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? 2세대가 기본적으로 25만 원이잖아. 근데 이제 A병원에 갔더니 뭐 주사 맞고 뭐 다 했는데 25만 원이야. 근데 이제 도수가 남았죠. 그럼 도수까지 하면 이제 뭐 35만 원이 되잖아. 그러면은 이제 25만 원까지만 하고 자기 공제금액 만 원 내야 되니까 만 원만 낼 수 있는 거를 이제 11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. 넘어버렸으니까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? 이제 도수는 다음날 받아라. 쪼개기 하는 거죠. 쪼개기 하는 거죠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자기의 한도 총액을 알아야 쪼개기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다 했는데 뭐 한도액이 넘어버리면 날짜를 좀 뭐 월수금으로 나눠봤던가 아니면 뭐 화목을 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한도 총액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.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. 도수 충격파 증식 치료를 분리해서 받아라. 아까 똑같은 얘기죠. 결국은 하루에 2개 치료해서 5회 통원을 하던가 하루에 1개 치료해서 10회 통원하는가 똑같은 얘기죠. 그죠? 외래 한도만 넘지 않으면 2세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. 왜냐하면 2세대는 그래도 조금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 약간 유두리가 있거든요. 더 받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3세대는 원래 계약 때부터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세대나 4세대 문제들은 결국은 그 자기가 지불했던 총액도 문제예요. 35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횟수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좀 길게 받는 게 나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10회를 받는 게 낫지 같은 10회를 쓴다면 일주일에 두 번에서 5주를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걸 꼭 아시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3세대, 4세대 이게 도수, 최충격파, 증식치료 MRI는 뭐 지금 뭐 급여화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. 이게 정형외과적으로는 이 도수, 최충격파, 증식치료 프롤로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합산 300만 원, 350만 원 한도도 있지만 횟수의 한도도 있다. 근데 뭐 주사를 뭐 횟수를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도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4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0회 기준이라고 아주 완전 리미트를 정해놨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얼마 전에 제 환자가 한 3, 40회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환자 말로는 2세대 보험 같은데 브레이크를 건 거죠. 돈을 지급 안 하겠다.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. 너 지금까지는 줄 테니까 이후로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지. 그래서 난 그것도 조금 좀 이 법적으로 뭔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. 이 나라에서 협박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뭐 와서 치료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. 자기는 치료받는 게 너무 호전이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근거를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은 대학에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이 로컬에서 일하는 분들이 무슨 치료를 한 걸 가지고 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하거든요. 그럼 소견서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이 부산에 있는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선생님 소견서를 들고 왔어. 소견서에 뭐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은 그래요. 뭐 10회 이상 해서 완벽히 낫지 않은 거는 뭐 그 다음에 도수로서의 의미가 없고 뭐 주저리주저리 무슨 논문에 하나를 떼왔어.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하고 반대된 논문 수십 개도 있거든요. 그냥 그게 다 답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잘 협상해서 좋은 치료를 받고 있고 이 환자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자가 도수 한번 받기 위해서 자기 시간 3시간을 비우는 거거든요. 아니 올 때 1시간, 받고 1시간, 갈 때 1시간이거든요. 효과가 있으니까 받는 건데 그런 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조금 무시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의사도 귀찮습니다. 무슨 진료 계획서, 의사 소견서 이런 걸 내라고 해요. 그래서 3, 4대 분들은 도수 치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긴 얘기를 좀 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자기가 몇 세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 입원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. 대부분 뭐 그게 몇 세대를 들었건 뭐 아니든 간에 입원하면 대부분은 뭐 80% 이상은
최소 70% 이상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. 근데 이제 외래에서 통원 치료할 때 이제 외래한도 총액이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라.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 진단을 받고 쭉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면책 기간이 있음을 확인해라. 오버해가지고 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생각보다. 마지막으로는 3세대, 4세대 보험일 때 이제 충격파, 도수치료, 정액과 쪽으로 프로로 치료받을 때 한도 총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면밀히 따져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. 그 의사로서 이게 이제 환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. 저도 돈을 내신 만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마음껏 정당한 진료를 받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해하시거나 내가 돈을 받는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어떤 환자분이 이러더라고요. 아니 뭐 어머니 따님이 아니 이거 어머니 실비 다 들어서 좋은 치료 다 받으세요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니 이 보험 내 친구 누구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이 돈 주는 거 아니야?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을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게 아니고 큰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지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없이 책임도 따르면 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돈을 내셨으면 권리도 다시 챙겨오시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잘 이용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심리수의 황진호였습니다. 나 지키는 거 아니야? 보험회사에서? 이상 황진호였습니다.